텀. 저 박수영은 2010년 8월부로 세이커스 VJ로 명받아 이에 신고합니다. 충, 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이커스의 소식을 전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세이커스 VJ 박수영. 여러분께 두 번째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이야기 볼따리를 하나하나씩 풀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시고 follow me. 정말 반가운 얼굴이죠? 상무에서 군복무 중인 LG 세이커스의 자랑스러운 두 선수, 송창무, 이현민 선수를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만났습니다. 상무 농구팀에 소속되어 있는 두 선수는 한국에서 개최된 이번 세계군인 농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며 오랜만에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여전히 멋진 두 선수, 이제는 늠름함이 더해져 한층 듬직한 모습입니다. 충석, 성명, 송창무. 저는 요즘 저희 한국에서 개최하는 세계군인 농구선수권 대회 시즌을 위하여 매우 땀나고 힘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팬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희 LG 세이커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슛! 농구선수권의 이병 이현민입니다. 진행할 조금 잘해가지고 잘 진행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농구밖에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시즌 때 부족했던 부분들 많이 채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긴장을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선수가 소속된 상무농구팀은 이번 대회에서 리투아니아를 61대 58로 꺾으며 사상 첫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잠시 세이커스를 떠나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두 선수인 이현민, 송창무 선수. 건강히 군 생활 마치고 하루빨리 LG 세이커스로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LG 세이커스 농구단은 지난 9월 2일부터 11일까지 9박 10일간 일본 가와사키로 전지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시즌 JBL 리그 우승팀인 부치기 브렉스와의 연습 경기를 시작으로 기나긴 연습 경기 여정에 나섰는데요. 일본 JBL 및 BJ 리그 팀들과 가진 6번의 게임을 통해 조직력을 더욱 다지고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변화된 환경에서 선수단 역시 빠르게 적응하며 현지 훈련에 집중했는데요. 작년 시즌도 너무 좀 아쉬움이 많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 마지막 퍼즐을 잘 끼워갖고 올 시즌에는 꼭 좋은 성적으로 팬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연습 중에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띕니다. 선수 이동이 적은 만큼 선수 간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끈끈해졌기 때문이겠죠. 일본에서도 조상현 선수의 선전은 빛을 발합니다. 세이커스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는 문태영 선수와 알렉산더 선수의 표정 역시 작년에 비해 한층 여유로워 보이네요. First day of a preseason trip to Japan. We got some good experience. We're learning more about each other. The new guys are coming in. I'm happy with it.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선수들의 땀방울은 여전히 쉬지 않습니다. 이번 일본 전지 훈련이 LG 세이커스 선수단의 귀한 보약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힘들게 온 만큼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을 꼭 얻고 가서 올 시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탠바이 큐! 내 장기 자랑은 시즌 티켓 패밀리 데이에서만 볼 수 있어! 아, 그럼 시즌 티켓을 끊어야겠구나. 당연하지.
시즌 티켓 혜택은 그뿐만이 아니야. 신한카드, 베니건스, 플라제버거, 일마레, 이노키 환경, 파크랜드, 빅스 등 수많은 스폰서가 제휴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들을 제공해준다고! 신한카드 패스카드로 결제를 하면 홈경기 입장 때 3,000원을 할인해준다니 서둘러!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자네 LG 세이커스 VJ 맞나? 신한카드 창원 지점, 신한카드 ARS, 창원 LG 사무실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네. 나는 내년 패밀리데이 장기자랑이나 준비하러 와야겠다. 오케이.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여러분, 제 표정 연기 어떠셨어요?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감히 우존할 수 없어요. 우리 세이커스 선수들이 훨씬 재능이 있거든요. 자, 이쯤 되면 우리 선수들의 연기력 궁금하시죠? 저를 따라오시죠. 스마트폰을 쓰는 Z. 스마트폰을 쓰는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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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무별 같아. 진짜. 바로 빙 바로 뭐. 연고지 훈련을 막 마치고 돌아온 9월 17일에는 2010-2011 시즌 LG 세이커스 영상 촬영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작년에 비해 많이 여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카메라 앞에 선 모습이 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환한 표정으로 뭔가. 정말 감독님다운 포스를 뿜어내네요.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연기도 일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누구죠? 문태영 선수의 딸이네요. 같은 시각 로비에서는 프로필 사진 촬영이 한창입니다. 우리 세이커스 선수들 꽃보다 남자 부럽지 않네요. 정말 멋집니다. 어느새 자정. 기나긴 촬영이지만 선수들의 스텝은 무뎌지지 않네요. 열심히 뛰고 촬영한 탓에 허기가 진 선수들. 어느 때보다 야식이 반갑습니다. 하지만 여기 야식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가 있으니 세이커스의 주장 조상현 선수. 완전 배고파요 지금. 이날 촬영 분량이 가장 많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웃는 얼굴로 후배들을 이끌며 촬영해준 상현 선수. 과연 세이커스의 리더답습니다. 한우성과 함께 촬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된 훈련 끝 늦은 시각에 촬영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임하듯 성실하게 촬영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세이커스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힘은 팬들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겠죠. 선수분들의 멋진 모습은 올 시즌 경기장에서 만날 수 있겠죠. 선수단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의 구단에서 저의 모든 창원 LG 세이커스는 2010-2011 시즌 세이커스를 이끌어갈 응원단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응원단장, 치어리더, 그리고 VJ까지 새 얼굴로 단장한 LG 세이커스 응원단. 세이커스 응원단에게도 팬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 LG는 24일 마커스 허바드를 대신할 새 외국인 선수로 TJ 커밍스의 영입을 확정지었습니다. TJ 커밍스 선수는 2007-2008 시즌 안양 KT엔주에서 정규리그 54경기에 모두 출전, 팀을 4강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시킨 바 있죠. 제가 준비한 소식 이제 다 전해드렸네요. 여러분과 벌써 헤어져야 된다니 정말 아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한 달 동안 어떠셨나요? 저는 생애 가장 설레고 긴장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관심 어린 글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이런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수영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월 이야기는요.
개막 특집으로 전해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